전북 익산 등 호남 지역에선 불어난 물에 제방위 땅이 내려앉았고 주택과 농지 침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비는 잠시 소강 상태지만 다시 폭우가 예보돼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래원 기자입니다. 제방 위로 돌무더기와 흙이 쌓여 있습니다. 불어난 강물의 수위를 견디지 못한 제방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자 급히 복구 작업을 펼친 흔적입니다. 일단 새는 물은 막았지만 아직은 임시 조처일 뿐입니다. 누수 지점을 통해 흙이 떠내려가 이렇게 다시 채워넣고 있습니다. 출입을 통제한 채로 복구 작업을 하는데 중장비의 무게가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그걸 봐도 유시 너무 물에 압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다 떠내려가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일을 하다가. 붕괴 우려까지 나오면서 주민 600여 명이 이틀째 대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생활하는 것도 힘들지만 침수된 농지 걱정에 대피한 주민들은 잠을 설칩니다. 아우, 머리도 아프고 잠도 못 자고 가서 보지도 못하고 그냥 뒤돌아와요.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논인지도 몰라요. 전북에서 주택 침수는 98건이 접수됐고 축사 35곳에서도 침수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물에 잠긴 농지는 14,000헥타르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 담양에서도 토사 유실로 주민 6명이 지대가 높은 인근 마을로 대피했습니다. 곡성에서는 주택까지 흙이 들어차 주민 4명이 새벽에 몸을 피했습니다. 호남 지역에는 앞으로도 시간당 30에서 60mm의 집중호우가 예보돼 있어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